Nice Game TV.전 준비하고 있어요. 2부로 올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이제 꺼낼 화두는 빗돌. 빗돌의 위기는 사실은 홀스의 위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나이스게임 TV의 위기. 나이스게임 TV 위기라고까지는 사실 좀 포장할 것까지는 사실 없고, 성장통. 다 성장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치에 대한. 맞아? 아까우세요? 아니. 진짜 아쉬운 듯이 나왔어요. 빗돌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 사실은 롤겔이나 인벤이나 이런 거 자주 봤었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안 보게 돼요. 워낙 뻔하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굳이 이제 그걸 봐서. 그럼 과거보다 더 많은 딜이 나오나요? 옛날보다 관심도 자체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나는 이제 은퇴에 대해서 방송 은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그 정도야.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잘하세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새로운 그 슈퍼스타일 시즌 2 계속 말만 있었는데, 이번 지스타 끝나고 NLB 들어가고 조금 정리가 되면 기획해서 뭐 킬링 캠프 시즌 한번 한 시즌 끝나고 그 다음 그 같은 슈퍼스타일 한번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때 해설자도 뽑나요? 해설자 캐스터. 근데 형이 왜 은퇴를? 근데 캐스터 이제 새로 잘하는 애들 이제 사람들 뽑으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뭐 이거는 그거 이건 내 얘기고. 형님부터 해요. 빗돌의 위기. 빗돌의 위기. 빗돌의 위기에 대해서 중계가 끝나고 나면 게시판에 각종 커뮤니티에 빗돌에 대한 이 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이미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좀 박혀 있어서 못하는 게 더 두각이 되죠. 그리고 어제 은밀한 개인 교습에서 이제 그게 좀 터지지 않았나. 어제 은밀한 개인 교습이 인프. 인프가 나왔는데 은밀한 교습 봤나? 재미가 없었어요. 빗돌이 살려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봤는데 원딜 인프가 세 경기를 다 뿌직뿌직. 원딜이 못했다기보다 팀 자체가 이제 계속 못하면서 배울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애기 동수를 내놔라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빗돌이 지금 뭐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건드리는 것마다 잘 안 돼 지금.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서 재미도 없고 뭐 이러면서 톤도 거슬리고 목소리도 거슬리고 별 소리들이 이제 다 나와. 옛날에 안 나왔었던 얘기들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내가 그쪽 봤는데 내 나 까는 건 안 보고 빗돌 까는 건 맞지. 빗돌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맞지. 나 까는 건 내가 상처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한참 아무것도 모를 때 시청자 분들이랑 싸웠어요 사실. 게시판 키보드 원료로. 가림토닷컴. 그것도 있고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이제 교전을 벌여서 대패를 하고 해설을 떠났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저에 대해 안 좋은 기억들 남아 계신 분들은 계속 공격하고 계실 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갑니다 사실. 낮 게임도 거의 안 가요. 거의 안 가고 아 오늘은 칭찬 나오겠네 이러면 갑니다. 확실한 날. 칭찬이 나오겠다 싶은 날은 가서 보고, 아니면은 분명히 또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뻔하니까 잘 가지는 않았는데 공격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 오늘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약해 보이는 사람들 더 공격 하고 싶어요. 더 약한 모습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자기보다 더 세 보이는데 더 공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이스게임 TV는 사실 공격당하기 좋은 위치죠. 지금 입지가 저희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제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나이스게임 TV가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뭐 측면도 약한 게 사실인 거고 그리고 더 많이 공격을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이스게임 TV 게시판에 쓰면 저희가 다 보잖아요. 게임 내 게시판에 쓴다고 해서 그걸 다 본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모든 걸 그렇지. 저희는 진짜 다 보니까 돈 다 푼구나. 온게임 내 게시판까지. 저기 게시판 안 보세요? 나이스게임 TV 게시판? 아니요, 온게임 내 게시판. 아니요, 안 봐요, 저. 롤게를 보나? 예. 보는구나. 다 봐요, 저. 인벤도 보고요. 나는 롤게는 옛날에 오겔 시전에 DC는 봤거든. 거의 17년 전이잖아, 그때.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애들한테 막 그 반말로 까이고 이러는 거가 이제는 거북스러워. 예전에는 그래도, 야, 형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거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야 형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껄끄럽더라고 이제. 롤겔 같은 경우에는 워겔러드라고는 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했었거든. 롤겔러드라고 내가 만나서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저도 눈팅만 해요. 그래서 어쨌든 빗돌이 지금 건드리는 프로그램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빗돌이 이제 비호감으로 계속 이제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지금 사실은 오늘 경기에 대한 분석과 해설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지금 픽 문제 때문에 중국 서버에서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VPN을 결제해서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해설의 질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이스게임 TV 상황이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이제 시청자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닌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죠. 내가 이제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돌파구 없으니까 빨리 이곳을 탈출하자 이곳을 빨리 벗어나자라는 거라서 모든 지금 전 직원들이 다 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당백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확실한 거는 해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빗돌한테. 근데 이게 꼬이니까 다른 것도 좀 다 꼬이는 것 같아. 그 은밀한 개인 교습 같은 경우는 어제 빗돌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긴 보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확실한 거는 시청자들도 알기는 알아. 살려보려고 노력한다. 조금이나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고 그냥 이미 나는 제가 싫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제가 하니까 재미없잖아 동생 빨리 불러와 뭐 이렇게 되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도 재미없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살릴 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원딜은 가급적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원딜은 일단 배울 게 많지가 않아.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포지션으로 섭외하면 안 돼요. 챔피언으로 섭외해야 됩니다. 어떤 챔피언? 왜냐하면 포지션으로 배우면은 금방 지루해져요.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챔피언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일종의 장인이 아니어도 되고 탑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탑에 오늘은 잭스 이렐리아를 배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너를 부르되 정해진 챔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장수할 수 있어요. 연교가 제가 배우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은 저는 제가 정글을 배웠지만 정글은 그때 배웠던 게 스카너랑 마오카이만 배웠고 미드는 카서스랑 라이즈만 배웠어요. 서포터는 소나만 배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제 끝난 거죠. 제가 이제 빗돌한테 넘겨준 거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못해요. 그런 것처럼 챔피언을 하나하나 가면 사실 그 은밀한 개인 교습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챔피언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누가 진행을 하는지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챔피언이 거기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장인어른 하고 은밀한 개인 교습하고 합쳐야 되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했죠. 이렇게 되면 장인어른과 너무 중첨 사항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장인어른에서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는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은밀한 개인 기술은 그게 가능하죠. 아이템을 왜 사는지, 그리고 지금 아이템 분기가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는지, 이런 거는 은밀한 개인 기술이 가능하고 장인어른에서는 불가능해요. 장인어른은 관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인어른은 대신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한 명의 챔피언이 이 5대5 싸움 총 10명의 챔피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경기 세 경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챔피언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은밀한 개인 교습을 방송을 동수가 할 때도 두 경기를 프로가 보여주고 한 경기를 동수가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아이러니한 게 시청자들이 동수가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쫙 빠져나가. 나는 어설프게 하는 거 보기가 싫어. 쫙 빠져나가는데 게시판의 글들은 그게 재밌었다는 거야. 그 뭐가 정답인지. 뭐가 정답일까? 지금도 그걸 해달라는 거야. 애기 동수 물약 사요? 몇 개 사요? 세 개 사요? 뭐 이런 거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실제 그거 할 때 생방송에 시청률이 쭉 빠져. 절반이 쑥 나가버려. 근데 저희는 답이 생겼잖아요. 저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로가 롤러 하잖아요. 이미 답은 생긴 거예요. 최대한 예능은 게임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고 리그는 게임이랑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우리도 그 게시판에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는 쓰되 그야말로 이제 은밀한 게임에서 뭔가를 배워보는 컨셉으로 가면 재미가 없다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재미로 가면은 배울 게 없다고 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교는 저희만이 해결할 수 있는 프로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래서 사실은 은밀한 개인 교습은 나나 당군이 진짜 레이팅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정말 아예 낮은 수준의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이런 것도 숨 쉬어도 되냐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빗돌이나 동성이 한 것도 이제 해설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재미와 그런 그 배울 점을 같이 잡으려면 게임을 진짜 잘 못하는 레이팅이 낮은 사람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면 고수들이 봤을 때 재미없는 게임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양민들이 봤을 때는 배울 게 되게 많은 아니면은 고수들이 어느 정도 한 중수급이 봤어 내가 잘 모르는 챔피언일 때 그런 걸 하나하나 막 물어봐 줄 수 있고 궁금한 게 진짜 많으니까 정말 뭐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면은 이 정도는 알겠지라는 게 기본 심리에 깔리고 들어가면은 잘 그런데 너나 나나 챔프의 폭은 너나 되게 나나 그건 좀 다르죠. 형이나 줘라 좀. 너 몇 점인데? 점수는 딱 챔피언 베리에이션 뜨거웠어. 완전 다른데. 뭐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다 포지션별 3개 이상은 다 소화할 수 있는 조화. 네가 이블린 큐큐큐만 하는 거야. 소화라고 얘기하지 마. 그걸 무슨 소화야. 제 레벨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몇 개 스킬 하면 소화니?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인 관리부터 완벽한데. 어떻게 버러 오빠? 형 그런 차이가 있어요 형. 말도 나나 나나 우리 싸다 봐서 말씀하시는 조금 제가 뉴메타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아우코 쫓겨났잖아요 뉴메타 연구소에서. 잘 살리더라. 아무튼 그렇게 좀 궁금한 것들을 더 사실 꽂혀서 캐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우리 회사에서는 진행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수랑 빗돌이보다는 나랑 당군이 더 재밌고 유익하게 살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말 그건 순수하게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우리로 좀 섞자. 그건 좀 많이 안 했던 챔피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안 건드려봤던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얘네는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룬하고 마스터리부터 왜 이걸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은지서부터 막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런 거 물어보고 싶거든. 이 룬이 절대는 아니잖아. 그럼 두 번째 룬 그 다음에 뭐가 더 좋은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런 조합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조합일 땐 이렇게 가고 이런 조합일 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막 나는 해달라고 하고 싶거든. 근데 그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는 빗돌이 이 구간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위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은밀한 개인 교습 같은 경우에 이러니까 새롭게 뭐 구성을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빗돌이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것도 있어요. 확실히 섭외되는 선수에 따라서
노페 선수 왔을 때는 진짜 다들 그래서 나는 선수랑 진행자가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은밀한 개인 교습은 정말 순수하게 챔피언만 남아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교과서 이렇게 펼쳐서 이렐리아 편 이렇게 봤을 때 책으로 넘기듯이 이렐리아는 봤을 때 은밀한 개인 교습 이렐리아 편 보면은 이렐리아에 대한 거를 다 알 수 있는 프로가 돼야지만 선수 섭외에도 부담이 없고 진행을 하는 우리도 부담이 없어죠.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원딜에다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프터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겹쳤어요. 원딜은 사실은 뭐 원딜이 배울 게 사실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원딜은 기본적인 아이템 트리도 거의 어떤 원딜이든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뭐 코그모나 먼저 뭐 열정의 건 먼저 간다 뭐 이런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CS 잘 먹어라 포지셔닝 잘해라 무빙 잘해라 이거거든. 그거는 어떤 노하우를 배울 만한 게 난 궁금한데 사실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물어봤을 때도 뭔가 진짜 배울 만한 뭔가 권뜩이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그거를 선수는 알고 있지만 그 그냥 몸이 아는 것 뿐이지 그걸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선수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빙을 배울 수 있나? 스무스 선수가 나왔을 때 내가 정말 그때도 아쉬웠던 게 그런 무빙이나 난 정말 궁금해. 이 상황에서 0.5초 사이에 판단할 거잖아. 근데 난 사실 무슨 상황이 궁금해. 나는 다 그 누구지 루니어스한테 그거 배웠어. 베인을 할 때 잘못 배운 거는 베인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베인을 할 때 무조건 그러지 앞구르기를 하래. 어차피 쪼렙에서는 베인으로 다 캐리할 수 있대. 앞구르기를 하는데 1타 2타 구르고 3타 이것만 하라는 거야. 은하살로 그거 하나 배웠거든. 루니어스 그러더라고. 형 그냥 이거 1타 2타 구르고 3타 치세요. 그러면은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아프니까. 그러더라고. 형 그런데 저희 하나만 시키신 거예요, 이거? 아니? 세 개. 아, 세 개? 아. 아니. 실망했어? 여기 젓가락 또 안 줬어? 아, 우리 젓가락 없는데. 왜 맨날 안 줘. 드세요, 그냥. 그럴까? 어? 뜨거. 근데 은밀한 개인 교습 뿐만이 아니라 다 이게 왜 콧물을 흘리세요? 아니 왜 콧물을 흘리고 그러세요? 비슷해요 저희 그 나이스 게임 TV.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그 오브 관련된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한 예능 콘텐츠 중에는 나이스 게임 TV가 지금 최고예요. 저희보다 나은 예능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은 없습니다. 뭔 게임 내 나케리 하나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는. 근데 나케리보다 우리 거 재밌지. 저는 다른 걸 잘 안 봐서 모르겠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개인 교습이 장인어른이랑 싸우고 있고 장인어른이 뉴메타랑 싸우고 있고 롤러아가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조화를 잘 맞춰가야 된다는 좀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저희는 잘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내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되게 둔감한 편인데 그래도 우리 애들 잘하잖아 잘할 거야 뭐 이런 거였는데 확실히 이제 11월 15일에 다운로드 센터 개편하면서 그게 이제 눈앞에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거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일 민감한 게 게시판에 오늘 재미없었다 이게 제일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고 저렇고 논란이 되고 뭐 이슈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런데 오늘 방송 되게 재미없었다 이러면 너무 민감해 내가. 병무선 100개 영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 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요. 아무튼 빗돌은 지금 일이 좀 짐이 너무 많긴 해요. 빨리 이걸 덜어주고 싶고 진지하게 작가 더럽냐? 입도 타세요? 작가 경험이 있으신 분 뭐
섭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맡아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CRL을 영입하라. CRL이 누군 섭외하겠니? 가서 만나고 뭐하고 CRL 그 얼굴로 가가지고. CRL이 누군데요? CRL LOL 그 방송하는 재밌는 애 있는데. 예, 이건 방송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이거 방송과 방송 출연하는 출연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생명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섭외서부터 아이디어 회의서부터 이런 것들을 스토리서부터 출연진들이 다 짜고 하다 보니까 해설자는 해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부분들을 다 뺏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한테 지원을 해야 돼. 우리가 스카우트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중요한 건 박봉의 가혹한 노동량에 거기에 날